먼저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좇는다면 수많은 어려움으로 때론 멈춰 쉬고 때론 돌아가더라도 결국 그 끝은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중심은 언제나 더 높고 더 넓은 대상을 향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시선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건 여러분이 경쟁에서 이긴 전리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은 지위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더 크게 이 사회에 돌려줘야 될 부채라는 생각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캠퍼스 생활 즐기시고요.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빠, 잘하는 거를 해야 돼?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돼? 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잘하는 걸로 직업을 삼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인생을 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최고의 순간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앞에는 언제 또 시련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순간들이 헛된 시간은 없습니다. 전 저의 후배들을 믿습니다. 저보다 또는 저의 선배들보다 더 멋진 고대생이 될 거라고 믿음이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모두 신나고 즐거운 대학생활 보내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020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자랑스러운 고대가족으로 새 출발하는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이제 민족의 자랑이자 결의의 보람인 고려대학교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입학한 2020년은 우리 고려대학교가 개교 115주년이 되는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들을 이처럼 훌륭하게 키워서 고려대학교에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축하와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와 인류의 발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온 민족지성의 요람이자 인재양성의 중심입니다. 만주불편을 평정했던 고구려의 기상과 글로벌 시대의 세계를 선도하는 도전정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최첨단의 학문이 어우러진 곳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미래의 꿈을 설계할 것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대학을 흔히 고등교육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을 배우는 초등, 중등 교육기관과 달리 대학은 앞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과 사회적 소양, 지도자 덕목 등을 가르쳐서 전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건전한 사회인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러한 고등교육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세계로 나아가 큰 꿈을 펼치려면 이러한 교육에 능동적으로 임하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 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한편 대학은 자유롭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학 캠퍼스는 학문 탐구는 물론 동아리, 사회봉사, 스포츠, 종교 및 정치활동 등이 다채롭고 활발하게 펼쳐지는 작은 사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생활이 타율적으로 정해지던 초중고교와는 달리 대학에서는 여러분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이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학업 못지않게 여러분의 역량을 키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만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만 합니다. 책임이 없는 자유는 자칫 무절제한 방종으로 이어지거나 존중받아야 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법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격변과 혼란의 대변혁기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큰 파고와 작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가져온 경제, 사회, 정치 문화의 충격이 바로 현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든 학업과 남모른 인내를 통해서 어렵게 성취한 명문대 합격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성공적인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고대생들도 남다른 역량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만의 창의적이고 원대한 꿈을 설계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합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꿈이자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 꿈은 이미 성공적으로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생의 지표가 되고 방향타가 될 원대하고 고귀한 꿈을 꾸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직장과 자격증은 단순한 수단일 뿐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수단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꿈을 설계하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아온 여러분들은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생을 바쳐 노력할 만한 가치 있는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은 바로 그 소중한 꿈을 달성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둘째,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대변되는 현 시대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협업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야 새로운 제품이나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통과 통합 그리고 융합이 핵심적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전공은 물론 이웃한 학문, 전혀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광지를 여행하는 것처럼 주변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학문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지식을 연마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며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넓은 가슴과 개방된 사고로 다른 배경, 다른 생각,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셋째,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많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취도 있었지만 크고자 하는 어려움도 겪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성공했을 때보다도 실패했을 때 더 많이 느끼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그 교훈을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대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티나 슬리그 교수는 그녀의 저서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스스로에게 두려움 없는 도전을 허락하라고 했습니다. 고정관념에 대한 의문을 품고 세상을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실패하면서도 능력의 한계를 단정짓지 말고 그 이상의 무언가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이 모든 노력을 시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강인해질 것이며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가 이 세대에 필요한 창의와 혁신을 체득하는 방법입니다. 115년 역사의 우리 고려대학교는 단순히 지적 능력만 뛰어난 지식인을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지성과 대담한 야성, 세상을 향한 뜨거운 감성, 그리고 정의를 앞세우면서도 남과 이웃을 우선 배려하는 높은 덕성을 고루 갖춘 전인적 인격을 지향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고려대학교가 목표로 하는 인재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를 목표로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자유, 정의, 진리의 전당인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고려대학교에서 여러분의 특권인 청춘을 즐기고 평생을 함께할 벗을 사귀고 인생을 지탱해줄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기 바랍니다.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사유하면서 여러분만의 멋있는 드라마를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자유, 정의, 진리를 노래하며 마음껏 춤추십시오. 감사합니다.